5, 4, 3, 2, 1 Main engine start. 커다란 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여기는 엄청난 크기네. 뭐지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여행 코스, 저 산을 올라가라. 막다른 골목이다. 실수했다. 균형을 잘 잡으라고 벼라. 되게 민첩한 새가 나타났다. 오, 매우 민첩하다. 어딜 저렇게 발발발발 거리지 얘가? 오늘 아침 우리들의 산책 코스는 바닷가 마을. 짜자잔. 달려 달려. 마을이 참 이쁘네요. 네. 여기 우산에 가서 내려다보면 아주 멋져요. 밥 먹을 만한 데 없어요 근처에? 여기는 식당 없지. 같은데? 좀 도하러 가야지. 도하러요? 예. 여기는 없지. 오늘의 날씨는 이 전봇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흐리고 오른쪽은 맑은 날씨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벌면은 뭐 좋은 차 막 BMW 벤츠 이런 거보다도 이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탈탈탈탈탈탈탈탈. 제가 한 번도 이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저런 거 탈탈탈탈탈탈 바퀴 큰 거 이 정도는 타야 너 좀 뭐 좀 타봤구나 싶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바퀴가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 높이는 돼야 이 정도는 타야 되는 거야. 그치? 어, 무바 잘 샀어? 아주 좋아. 그치? 이 동네는 이렇게 생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동네예요. 어, 나무도 정말 좋다. 야, 나무가 이렇게 담벼락 위에 이렇게 자라고 있네. 멋지다. 소박한 시골 동네다. 네.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들고 다녀요. 여기 옛날에는 네. 다리 부르고 손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찍어서 부르고 옛날에는 그런 약이요. 알로에 같은 거잖아요. 네, 가시 있는 것이 네. 무엇이든지 약이 되거든요. 오가핀가 그것도 가시 나무잖아요. 네. 가시 있는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럼 나무가. 네. 왼쪽으로 돌아가요? 네. 네, 마늘이 벌써 다 이렇게 자랐어요. 많이. 이 집은 울타리가 다 나무로 돼 있다. 어땠어 오늘 산책이? 좋았어? 별이? 어? 좋았어 안 좋았어? 다음 순서는 아침을 먹어라. 여기서 우회전. 경찰 아저씨가 서 있네.
나루도 도착. 나루도가 두 개더라고요. 뭐 외나루도, 내나루도 해갖고. 여기에 뭔가 누가 VIP가 오나 봐요. 길목마다 다 경찰들이 서 있어요.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뭐 우주선 같은 걸 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냥 뭐 연습 같은 거 하시는 거래요. 이런 한가한 시골 마을에 길목마다 이렇게 경찰 아저씨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오는 건가 싶었어요. 일단 나루도항에 가서 밥을 먹고 나루 우주센터를 가보자가 오늘의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계획이다. 여기는 호텔 이름이 막 나루 호텔, 우주항공 호텔. 우주에서 자는 기분이겠다. 나루도 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찍고 오면은 근처에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아침 순천 횟집. 백반을 8,000원에 팔고 있고요. 생선이 되게 실한 광어 엄청 크네. 와. 되게 희한한 구조다. 앉아서 먹는 구조와 테이블이 혼재한 신기한 구조의 식당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예요? 매운탕이에요, 이건? 이 모든 구성이 8,000원. 단돈 8,000원. 자, 씹고 뜯고 맛볼 시간이 찾아왔다. 먹어보자. 삼시구이에 간장 양념 소스를 발랐다. 스테이크 같아요. 생선 스테이크. 홍어인가? 홍어 무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샤워를 하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좀 씻고 그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얼마 드리고 한번 샤워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나 샤워하고 올게. 별아, 조금만 더 기다려. 오늘은 먹을 거 없어. 너 먹을 게 없어. 미안. 자, 나의 샤워 바구니를 챙겨서 모텔로 가보자. 근처 사우나가 없고 그래서요. 예. 예, 그 뭐 한 5,000원쯤 드리고 샤워만 한번 하고 나오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안 되나요? 예. 첫 번째는 실패. 그래도 내가 포기를 안 한다. 여기는 뭐지? 안 하나? 뭔가 느낌이 쎄한데? 안녕하세요. 혹시 저 한 5,000원쯤 드리고 샤워만 한번 하고 나갈 수는 없나요? 해서요. 제 차 타고 잘 안 되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다음엔 이곳이다. 우주항공 호텔이다. 500원 떨어졌잖아요. 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우주항공. 지금 그리고 샤워만 한번 하고 나갈 수는 없나요? 방이 만실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거리에 공백장 있어요. 네. 거기가 목욕탕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평일날? 아, 뭐 해요? 우주센터에 실험 있어요. 아, 우주센터에 뭐를? 실험 발사가 있어요. 아, 하늘로 쏘는 거 한다고요? 네, 그냥 그 작은 실험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대통령까지 오신다니까. 아, 대통령까지 오시는 거. 아, 그래서 경찰 아저씨 되게 많았구나.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좀 비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면서 경찰 아저씨들이 막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님까지 오신답니다. 우주센터에서 뭐 발사하는 거 그 실험을 한대요. 오늘 같은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같은 평일날 수요일인가? 하여튼 오늘 같은 평일날 이런데 뭐 이런데 만석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만석이래요. 그래서 저는 근처에 동백장이란 곳이 있대요. 거기서 내가 빨리 목욕 재개를 하고 우주센터로 가야겠어요. 동백장 있다 진짜. 저 목욕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목욕 좀 하려고요. 아, 그래요? 저 그러면은 그냥 여기 방에서 샤워만 좀 한번 하고 나오면 안 될까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뭐 하나 하기가 되게 힘들죠. 힘들다. 오늘은 씻지 않는 날. 유후. 이렇게 씻지 않는 날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의 깨재재한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별이 사료 먹여주는 시간. 야? 먹어? 이쁘게 잘 먹네? 야? 우주센터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난다. 우주로 가는 길이래요. 우주로 가는 길. 모험왕 별이가 드디어 우주로 간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오늘 로켓 시험 어디서 해요? 그 저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일반인. 아, 일반인 못 봐요? 아, 안타깝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요. 오늘 로켓 쏘는 연습 몇 시쯤에 하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네. 아, 뭐 소리 같은 것도 안 들려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우주선 발사 실험이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은 출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뉴스를 보세요. 저희가 비록 우주선 발사 장면은 볼 수 없지만 여기에 뭐 동영상관, 과학관, 뭐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는 로켓도 있고요. 로켓! 나로가 그렇게 큰 건 아니구나. 저 옆에 과학이로 있죠? 저 과학이로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로켓 만들어서 날리더라고요. 저 과학이로만 한 거. 나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막 빌딩만 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진 않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반사망원경의 성능을 시험하는 곳인가? 어! 목소리가 전달. 어, 오, 에코가 울린다. 오, 하나, 둘, 셋, 넷.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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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야? 어, 그 뭐지? 종이컵에 실 꼽아서 그 전화기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네. 모험왕 별이가 왜 이런 곳에 왔느냐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수원이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칼 세이건, 스티븐 호킹에 심취했었던 한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맨날 그 도서관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턴, 과학동화 막 이런 거를 맨날 보면서 나는 언젠가 우주에 날아갈 거야 라는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덧 모험왕 별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천체 물리학자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걷고 있어요. 뭐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하여튼 한때는 제가 뉴턴과 버금가는 천체 물리학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과학을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멍이는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아마 멍멍이는. 아쉽지만 너는 갈 수가 없어 멍멍아. 멍멍이 입장 불가라고. 멍멍. 멍멍이는 못 들어가. 멍멍. 못 들어간다고 멍멍아. 차에서 기다려야 돼. 매표소에서 3,000원을 내면은 영수증을 주거든요. 영수증이 바로 입장권입니다. 가보자. 75톤급 엔진이면은 75톤 포터를 네. 보세요. 이게 그렇게 안 크거든요. 한 3m 정도 되나? 저랑 비교해도 그렇게 뭐 안 커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트럭 75대를 하늘로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되게 고성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입장. 나 같은 사람이 되게 좋아할 만한 곳이다. 비진공, 진공. 비진공은 떠오르는데 진공에서는 암만 날개가 돌아도 안 떠오른다. 지구에서 무어망 별이는 70kg이거든요. 태양에서는 무어망 별이가 몇 킬로일까? 태양에서는 1953kg. 태양에서는 무어망 별이가 2톤입니다. 2톤. 이게 중력이거든요. 중력을 설명한 건데 구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빨려가잖아요. 오, 이게 제일 무거운데? 뭐지? 금이 제일 무겁네.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 가면은 이런 로켓 같은 게 막 이렇게 여러 대 서 있었거든요. 막 세턴 로켓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 재밌게 보던 게 여기에 다 있다. 내가 항상 도서관에 가면은 이거를 막 몇 시간씩 정주행 했었어요. 과학 동화, 뉴턴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주의 세계에 홀딱 빠져서.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었는데. 책을 읽고 싶다.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고 싶다. 우주개발의 전초기지 나로 우주센터. 2층은 인공위성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국제우주정거장. 화장실이다. 화장실. 뭔가 도마를 하는 것 같다. 도마. 구멍이 굉장히 작네. 그리고 이것의 용도는 무엇인가. 우주 탐사 로켓을 조종해보자. 아이들이 와서 구경하면 재밌어 할 법한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온 걸 알아차렸지 이 녀석이? 어떻게 내가 온 걸 알아차렸어? 응? 소리가 들렸어? 어린 시절에 무어망 별이를 떠올릴 수 있었던 멋진 박물관이었습니다. 로켓을 쏜다길래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아쉽게도 로켓 쏘는 장면은 못 봤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인데 보통 해수욕장이 아니거든요. 우주 해수욕장입니다. 우주 해수욕장. 오늘 보셨다시피 이 동네가 모든 게 다 우주가 들어가요. 우주 마트, 우주 민박, 우주 호텔, 우주로 가는 길, 그리고 이곳 우주 해수욕장.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담은 해수욕장인 것이죠. 사실 무어망 별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 우주 컨텐츠도 꽤 있어요. 4K로 보는 우주의 멋진 모습, 그리고 우주 로켓선을 발사하는 그런 영상도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주와 관련된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감개가 부량해진다. 소나무, 근데 소나무가 끝난다 여기. 굵은 소나무가 많은 곳이다 벼라. 오늘은 특별히 별이 따라하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따라하기 놀이. 별이 이리와.
이리와! 끝없는 이 바닷가야말로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막송이다, 길막송. 왜 길을 막고 있어, 소나무야? 우주 해수욕장을 끝으로 이제 여수 방면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죠. 우주로 가는 길. 왜 자꾸 나와 저거는? 해창만 캠핑장. 비닐하우스가 되게 희한한 비닐하우스가 되게 많다 여기. 이것도 뭔가 캠핑 뭐 그런 건가 보다. 천막으로 된 텐트가 되게 많다. 이런 걸 한번 빌려서 잡을까?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안 잡았는데 내가. 네, 요런 건 얼마예요? 많이 비싸요? 지금 8만 원. 8만 원이요? 네. 안에 한번 좀 봐도 돼요? 안 해요. 네. 거기 봐요? 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생겼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불 한번 켜봐도 될까요? 침대 안전단 밑에. 그냥 뭐 일반 그런 똑같네요. 네, 똑같죠. 주방으로 쓸 수 주방이 있구나. 주방이 있네. 주방도 있고 다 이렇게 네. 세트로 다. 아,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쓰려고 이제 2만 원. 아, 숯이랑 그런 거 채워서. 네, 원래 다른 데 다 똑같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색 숙소에 한번 묵어볼까 했는데 제주도 있을 때 제가 막판에 좀 숙소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값이 순식간에 훅 나오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숙박비가 제일 문제예요. 숙박비가. 보시다시피 여기 캠핑장이 방파제 중간에 설치된 캠핑장이에요. 여기 왼쪽은 민물, 오른쪽은 바닷물. 이런 색다른 숙소인 거죠. 해창만 오토 캠핑장이었습니다. 영남면이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벽화가 아주 이쁜 마을인데요. 아, 그들아, 집에 한번 다녀가거라 라는 할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오늘은 되게 외딴 곳에서 차박을 할 건데요. 식량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로 침투해 들어온 곳입니다. 침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가? 보통 이런 시골 마을에 오면은 이렇게 벽화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벽화 옆에 이렇게 뿔쑥 튀어나온 할머니의 일기장 같은 뭐 이런 작품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돌담이랑 벽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곳이다. 야옹이. 누렁이도 있네. 누렁이랑 백구가 있다. 돌담이랑 벽화랑 되게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 네. 할머니 댁에 요 백구 있으세요? 네? 백구가 있으세요? 요 댁에? 네, 우리 있죠. 얘가 있구나. 그럼 누렁이도 있으세요? 네? 제? 누렁이도 있으세요? 소. 네. 소가 손을 움죠. 손을 움어요? 할머니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니, 담이 보수하는 거예요? 응, 이런 게 하나 박으나. 아, 여러분 없지만은 다 버그러져 불어. 그러고요? 하나, 요 버그러져. 오, 그렇네. 버그러져 산내라고 불어. 네. 이렇게 시골집들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담벼락이 야트막하죠. 그래서 이렇게 쏙 하면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이 집은 구멍이 뚫렸죠. 여기가 예전에 소 키우던 뭐라고 그러지? 축사라고 그러나? 외양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숨구멍, 소들 숨 잘 쉬라고 숨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마트. 여기 하나로마트가 있긴 있는데 되게 품목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있는지 좀 여쭤봤더니 여기 근처는 다 점심 장사밖에 안 한대요. 식당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장사 안 해요? 혹시 근처에 김밥 같은 거 먹을 만한 데 좀 없어요? 편의점 같은데?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마을 끝인가 본데. 아까 저 하나로 마트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서 먹어야겠다. 이게 우리의 저녁밥이야 오늘. 아, 이쁘다. 식량을 마련했으니 코코야 자러 가자 이제. 가자 멍멍아, 출입 금지야 여기는.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창문들이. 제가 차박 커튼을 세 개를 잘 포개서 고이 간직을 해놨는데 얘 빼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 차박 커튼이야말로 무어망별이 차박을 하는데 필수적인 프라이버시 용품인데 없어졌어요. 심지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차박 커튼이 없는 것이야 별아. 남들이 다 우리를 훤히 들여다본다고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커튼이 없으니까 너무 휑하고 안 되겠어요. 영상을 제가 잘 봤더니 오늘 아침에 그 차박했던데, 아침에 일어났던데 근처에서 어디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내비 찍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30분이나 달려서 왔는데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근데 떨어뜨렸더라도 아직까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떨어뜨렸으면 여긴데. 없지? 없겠지. 지금 1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 떨어뜨린 거였으면은 놓고 온 거면 여기가 거의 100%인데 없어요. 결국엔 못 찾았어요. 창문이 이렇게 훤하게 있으니까 벌거벗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제주도에서 AS를 보냈는데 카메라가 안 와요. 카메라가 안 오고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좀 쉬다 오겠습니다.